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 2라고 뭐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 2가 국내 최초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국내가 가장 빠르게 12월 14일 날 시작을 하게 되고, 다른 나라는 이제 12월 16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뭐 영국에서 시사회가 또 열렸었는데요. 해외 반응만을 보면 상당히 좋은 호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3D 그래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토리 라인도 상당히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기술 발전에 대한 부분이 전작보다 더욱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3D 수중 세계의 생물은 너무나 초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2009년도에 12월 달에 이 아바타가 개봉을 했었는데, 그때 대유행했던 것이 바로 이 3D 기술이었어요. 그만큼 이 아바타가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도 엄청난 흥행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3D 안경이 보급화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아바타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한번더이 3D 안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될 텐데요. 우선은 이제 이 아바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날지 좀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호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영화 출시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지만, 현재 개봉이 되고 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될수 있다고 보고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 한번 짚어보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수입사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입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그래서 현재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단계, 테마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개봉일이에요. 개봉일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만 12월 14일, 나머지는 12월 16일입니다. 자, 왜 대한민국만 12월 14일인가?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현재 아바타 물의 길, 그 감독이 얘기를 하기를, 전 세계 콘텐츠 영화의 표준은 대한민국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그 말의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것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콘텐츠, 한국에 대한 영화들이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짜임새를 갖춰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전 세계적 이런 콘텐츠를 선도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외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우선 이제 신콘텐츠 관련주, 최근에 말씀드렸던 신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더 움직이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물의 길, 아바타 물의 길을 떠나서라도 움직이면 반드시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그 밑에 이제 상영 타입이 또 중요한데요. 2D로도 볼수 있고, 3D로 볼수 있고, 4DMAX, IMAX 영화관에서도 또볼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증강현실적인 부분 자체를 구현해낼 수 있는 아바타 물의 길 영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눈으로만 이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낌으로도 감상할 수 있는, 느껴지는 부분으로도 경험을 통해서 볼수 있는 아바타에 대한 물의 길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상영 시간입니다. 상영 시간이 192분이에요. 엄청 깁니다. 우리가 아바타 1 같은 경우에도 2시간 이상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50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아바타 2 물의 길 같은 경우에도 192분이니까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감독이 얘기하는 길을 가성비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 대한 돈을 주고 좀더 오랫동안 영화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객들에게 더욱더 좋은 환경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길어서 흥행이 안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려감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컨텐츠 관련주들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대신에 좀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일단 아바타 1
2009년도 12월 달에 개봉이 되었을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뭐냐, 이슈가 됐던 것들이 뭐냐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가 극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급사가 CJCGV였는데요. 그때 이 CJCGV가 깜짝 단가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그리고 영화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티켓 단가를 인상을 했을 때 불만되는 사항들이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티켓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 버렸다. 자, 그리고 그때 CJCGV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는 움직임들이었고, 미국 나스닥에서는 3D 관련주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3D 안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KDC는 없어졌죠. 그리고 아이스테이션도 없어졌고 현대 IT도 없어졌는데, 그때 잘만테크라든지 또는 이제 바텍 TLI 같은 기업들이 많은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까지도 있는 기업이 이제 잘만테크 그리고 이제 바텍 TLI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TLI 같은 경우에는 3D 칩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나중에 아바타 1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또 강한 상승세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바타 2는 아바타 1과 다르게 안경을 안 끼고 보느냐? 아닙니다. 아바타 2도 똑같이 또 3D 안경을 끼고 보는데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3D 안경이 보편화됐다고 말씀드렸죠. 보급이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최근에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더라도 이런 3D 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각 효과를 드러내는 컨텐츠들이 있을 정도로 이 아바타에 대한 효과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엔데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러면 3D 안경이 일회용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 3D 안경이 일회용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럼 또다시 한 번 더 3D 안경 관련된 기업들이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앞서서 봤다시피 이제 우리가 3D 안경을 만들던 기업들이 소멸됐던 기업들도 있다 보니,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신화 엔터텍이라든지 또는 이제 TLI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3D 효과 관련해 가지고 증강현실, 자, 그리고 가상현실, 확장현실, 그 우리가 흔히 VR, LR, XR이라고 합니다. 그런 3D 효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영화 산업적인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영화 산업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어 있는 산업들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런 3D 효과 관련한 부분 자체를 떠올려 보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작년에 우리가 이 3D 관련된 부분 자체가 바로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와 또 일맥상통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당한 수익을 봤었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메타버스 관련 장비 기업이었죠. 선이 시스템 마찬가지 장비 기업이었고, 이스트 소프트, 자, 덱스터, 자, 그리고 카카오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덱스터는 900%, 카카오가 800% 올랐어요. 자, 그만큼 올해 다시 한 번 더 지금 12월 달부터 내년도에도 상당한 이슈가 저는 다시 한 번 더 될 수 있는 테마성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런 테마성 움직임 자체는 시장이 조금 부진할 때 더욱더 수급의 쏠림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아바타2 관련된 기업들도 좀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월 17일 날 오후 2시 성남 아트센터에서 무료로 2023년도 증시 대비 무료 현장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 기사는 바뀐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2023년 시장 전망과
그리고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소식 들으시고 많은 정보 들으시고 2023년도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현재 주식창에서는 검색기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2월 27일 날 특강이 있고요. 그 전에 키움증권 내 성과 검증을 통해서 증명된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사항들 있으니까요. 상세하게 체크해 보시고, 자, 정말 진실된 검색기, 그리고 눌림 바닥 검색식, 직장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식이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이번 좋은 기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